이번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긴 맞는데 끝에 하여야 한다는 말 보게 되면 정 110년 시공로 30만 그때만 필수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고 그리고 역세권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대중교통 결절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그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까지를 역세권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km가 아니라 1km. 그래서 친절하게 두 군데씩이나 틀리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 말 썼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미 규정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개발사업 용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맞습니다. 공법상 기준은 항상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끝에 없다는 말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으로.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지구라고 하면 개발용지입니까? 비개발용지입니까? 개발용지라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억나십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자계생이라는 말 기억나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말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일 때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 가능합니다. 예, 표정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적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하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아파트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도시적이 지정하면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 예. 계획관리지역이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는 말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 30만? 도시개발구역은 들어가는 것? 아니죠. 도시개발구역은 정택 10년, 시공 30만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도시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범위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로 오면 150. 그래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예, 요약집 잠깐 보십니다. 이미 올해 시험 나올 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61페이지를 먼저 보십니다. 양가 1번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용도 지구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모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용도 지구 동그라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양가리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자는 기시니 정비구역, 택지 개발 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지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에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에 주상공 가로 해놓습니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를 3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폐율 완화 적용 찾았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정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네 줄 밑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에다가 주차장까지 적어놓습니다. 주차장까지 적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조식에 의하면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밑에 두 번째 봐주십시오. 도시 지역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아파트 연립택 건설 계획 포함 시에 아파트부터 포함 시까지 가로해 주시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택 건설 계획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아파트 연립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연립택 제외한 공장이나 유통단지, 물류시설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개발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 연립택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찾았습니다. 두 줄 밑에 건폐율 동그라미 150, 용적률 동그라미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뜻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특광시군이지 않습니까? 특광시군 중에 일부가 지구 단위 계획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찾으셨죠.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건설의 용도 제한. 용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그래서 이 4가 맨 마지막 줄에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얘를 배형세권이라 했는데 얘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우리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환경입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필수사항인 반면 환경, 경관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효과는 그냥 천천히 봐주십니다. 그리고 6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건축 기준 완화 찾으셨는데 표에는 국토계획법 있고 건축법 찾으셨죠. 건축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만 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조공 관계 제한이라고 해놓습니다. 조공 관계 제한이라고만 봐놓습니다. 대주자는 조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대주자 도로사의 관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건축의 높이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 그리고 공개 공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다섯 가지는 건축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만약 틀린 지문 나오게 되면 건축선이 틀린 지문 돼야 됩니다. 건축법과 관련되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는 총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를 통칭하게 되면 조공 관계 제한이고 조는 조경 공은 공개 공지 관계는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제한은 높이 제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범위에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저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배형 세건이라 하면서 건축선이라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매번 틀리게 내면 건축선을 완화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시험에 내게 됩니다. 조공관계 제한 그래도 외울만 하지 않으십니까? 건축선 나오면 틀린 질문이다. 그렇게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7번입니다. 옆에 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 마을 보존이나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실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3년이란 말과 5년이란 말 각각 확인되시죠?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얘만 잠깐 보십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된 세종시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요즘 육생활권에서 열심히 뭔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고속버스 타고 오면 열심히 만들고 있던데요. 그거 개발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한 인구 10만에서 15만이 더 늘어납니다. 인구 10만, 15만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하게 되면 중개할 게 많아진다, 작아진다. 많아집니다. 10년 전에 제가 대전에 수업했을 때 세종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다들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 오셨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했던 게 다 뭐겠습니까? 아파트 분양 받는 게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론 교수님은 아파트 분양 얻어서 돈 벌었다고 하십니까? 까먹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전세이십니까? 매매하셨다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물어봤어야 되는데 당연히 돈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여쭙 줄 알았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성남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성남에는 분당지구라고 해서 1998년도에 신도시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분당지구라고 하는 것은 성남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로 판교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갖춰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판교지구 바로 밑에다가는 대장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청계산 인접한 곳에 금토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 산 하나 밀어버리면 아파트 용지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성남 비행장이 이전 되겠습니까? 이전 안 하겠습니까? 성남 비행장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예, 없으십니다. 대통령이 가끔 비행장에 계시는 거 보면 그게 승남 비행장입니다. 김포공항이 아니라. 만약 그 승남 비행장이 없어지게 되면 고등지구라 해서 그 주변 일대가 대규모로 개발사업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성남 비행장 없어질 거라고 97년부터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 지역에는 분당지구나 판교지구나 대장지구 등의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아파트 개발 사업 했는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 특광지구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일부의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올해 자연다시고 개공하실 겁니까? 소공하실 겁니까? 근데 내가 얼굴에 자신 있으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하시면 그 사장님 배우자께서 내 얼굴 보면 하루 만에 자르겠습니까? 앉혀놓게 있겠습니까? 계속 다니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라고 하겠습니까? 얼굴에 대해서 보시면 가능하십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굴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하루 만에 잘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 했을 때 내가 배우는 일의 범위와 직접 개업하셨을 때 배우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저 육생활권을 개발 사업하게 되면 아마 상가주택 만들거나 또는 상업용 건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었을 때 땅을 중개하게 된다고 하면 종합건설회사 하나 끼면 그 개발까지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까지도 한번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소공하겠습니까? 예, 돈 벌려고 하면 개공하는 게 나으십니다. 다만 여기 세종시가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기관리지구가 해제되면 진짜 할 게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세종시에게는 제 생각에는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분사무소 하나 두고 가까운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쪽에 열심히 뭔가 만들고 분양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음 만드신 분 한 몇 명 모여가지고 법인 만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갑자기 지구 단위 계획하다가 이상한 이야기까지 했나 봅니다. 그런 개발 사업이 다 예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것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지가 조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면 개발이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되는 곳,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의적 지정 대상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 30만입니다. 그러면 정택 10년에는 개발 사업에 착수한 때입니까? 완공된 때입니까? 개발 사업 완료되었을 때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착공이 아니라 완료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녹지 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얘만 잠깐 말해놓습니다. 종전 생산 녹지 지역에 속하는 5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녹은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생산 녹지 지역이었던 땅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적이나 상업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구 단위 개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시공록만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공록이 응용되어 시문제 나오게 되었을 때 생산 녹지역이든 자연 녹지역이든 보전 녹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게 되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일 것?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저 계획관리지역이 아파트를 만들거나 연립대 건설할 계획이라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저 계획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원칙적인 규모는 3만. 아파트란 말 나오게 되면 30만. 그리고 초등학교란 말 나오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초등학교까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위해서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파트란 말 들어갔을 때 그때는 30만. 방금 봤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보시면 65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전체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 면적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아파트 연립대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3번 아파트 연립대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3만. 그러면 저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만 건축한다. 가끔 냉동창고도 만들 수 있다. 냉동창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목적이라고 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아파트 건설할 목적이라면 30만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좀 빠져있지만 얘를 하나 해놓습니다. 저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저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도시역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어딜 때만 계획관리지역일 때만 계획관리지역 아닌 곳도 비도시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었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성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비도시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업성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만? 자기 생일한 날 기억난다면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 계획관리지역 어디? 생산관리지역일 때 산업성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역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되게 되면 여기에 아파트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건설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앞으로 비도시적에 아파트 개발할 목적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다. 주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계획관리지역 놔줘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역 지원하면서 몇 년? 3년.
주민이 위반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몇 년에 공사 착수해야 된다? 5년.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은 5개.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우리 용도 지역 지정되게 되면 행위자는 건축 제한과 건별 용적률 세 가지였죠.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나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임의적 사항으로 배형 세건이란 말 기억나시고 우리 기환경이란 말 기억난다면 기반설은 필수사항이지만 환경효과는 임의적 포함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겁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저 도시지역에는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의 150%까지 완화합니다. 만약 건폐율이 현재 60%라고 하면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5배 완화시킨다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적용되게 되면 저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하게 되는데 만약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준주거지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을 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500%인데 그걸 1000까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100% 안 한다고 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주차장 아예 확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옥 마을이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반면에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곳은 비도시 지역이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각각 완화시켜주지만 주차장 설치 기준과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완화시켜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역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정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 비도시역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저 비도시역 우리 시골 가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차 많다 적다 차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비도시역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시길 녹관농자, 심지어 녹지역을 포함해서 녹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몇 층까지? 녹관농자에는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자연 취락지구에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을 건축할 수 있다. 그것 맞다고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녹관농자에는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층까지만? 예,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주십시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제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냥 외워주십시오. 외워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높은 건물 없기 때문에, 높은 건물 없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높이 제한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라도 해 놓습니다. 근데 계속 책을 보시니까 저도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그냥 믿어주십시오. 녹관농자에는 몇 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4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다시 내용 보십니다. 우리 앞서 3번 보시게 되면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어서 답은 3번을 보셨는데, 4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정백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에 해제된 면적이 30만, 녹지지역이 주상공록으로 변경된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지. 4번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이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 아니죠. 그리고 5번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형되는 건폐율, 건폐율 여기에 넣으면 얼마? 150. 용적률 넣으면 200%. 이 도시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주고 높이 제한을 120% 완화시켜줍니다. 비도시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시켜준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그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그게 나올 겁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하나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완료 후 5년 경과된 택지개발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입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나와야 되죠. 그래서 4번, 1번 지문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지능지구 추천했습니다.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특히 개발지능지구와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만약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오직 뭐만? 계획관리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이반 제안을 공부하면서 자계생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었다. 그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때 가능하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 만드는 곳입니까? 공장.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에 공장은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이 되는 겁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오직 어디만? 계획관리지역. 그것 하나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한다. 3번. 맞다, 틀리다. 맞다. 1번이 틀린 정답이면 나머지 2, 3, 4, 5는 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오직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 다시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고, 그 아파트 건축할 목적이라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개발할 목적이 아니라면 공장이나 물류창고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충분할 겁니다. 5번입니다.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맞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5번은 책이십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5번은.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할 목적이라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할 목적 아니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놓습니다. 5번은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6번입니다. 도시 지역 외 비도시역이라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 해결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범위 내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 범위 내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높이 120% 범위 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알고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면 비도시를 말하고 그 비도시역에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완화 규정만 줄 뿐입니다. 반면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의 주차장과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일 때 완화시켜주는 것은 오직 건폐율, 용적률 제한만 완화시켜주고 도시역에는 사람 많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정들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기 건폐율 이야기 나오면 150, 용적률 나오면 200, 주차장 나오면 100, 높이 제한 이야기 나오면 120%까지 각각 완화시켜준다.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건폐율은 150입니다. 용적률은 200, 주차장은 100, 높이 제한은 120. 6번 문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 문제 보게 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완화 범위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억해 뒀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모두 가능하고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주거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 1. 계획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섯 개 나오면? 5만. 우리 이렇게 나오면 정답 지문만 보고도 계획관리지역 찍을 수 있죠. 1번은 계획관리지역이고 2번이 생산관리지역, 3번이 보전관리지역, 4번이 농림지역, 5번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가장 특별한 건 무엇인가요?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얘만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규제가 완화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의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때 아파트 1주택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곳은
산후촌 개발진흥지구이겠습니까?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이겠습니까? 주거 개발진흥지구이겠습니까? 산후촌이라고 하면 공장 만드는 것이고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라면 호텔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것은 주거 개발진흥지구이고 이 주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만약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맞죠? 작년에 정답이 분명 3번이 정답이었지만 올해 좀 더 중요한 정답 될 수 있는 것이 4번, 5번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주거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곳에만 아파트 1주택 건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7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무엇인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임의적 포함 대상입니까? 필수적 포함 대상입니까? 필수적 포함 대상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과 건축 용적률 높이 제한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용도 지역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번 도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도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은 가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가로구역이라 표현하고 그 가로구역에 구획된 1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그리고 3번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기환경의 환경입니다.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그리고 4번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 배형, 색건입니다. 임의사항이고 5번 교통처리계획 임의사항이고 왜 1번인데요? 아, 교정을 잘못 보셔가지고 교정을 잘못 보셔 아, 우리 기반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설에는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용도지역 세분 그 변경은 임의사항이고요. 지금 7번 해설 보시게 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의 용도, 건축의 건필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거 적으시려다가 1번을 잘못 적어놓으셨나 봅니다. 1번도 다 임의사항. 해설에 나오는 것만 필수사항. 답이 없는 걸로. 아니, 답은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해설이 답이다. 이해되신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구역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구역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효력상실 한다. 1번 맞죠. 그리고 5년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고 3번 비도시역이라는 말 눈에 보이시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법령상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과 대지 분할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조공관계 제한이라는 말 기억나시면 대지안의 공지가 아니라 대지안의 조경 공개 공지 높이 제한 일조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총 5가지 완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지안의 공지와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앞에다가 조공관계 제한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조공관계 제한 기억나시겠습니까? 안 나면 꼭 요약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조는 조경, 공은 공개 공지, 관계는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그리고 제한은 건축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총 5가지 건축법상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9번 나중에 천천히 반응했습니다. 9번이 조공관계 제한이거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 체크십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15회 시험이 전 그 당시 공부했던 학생이 한 학원에 700명에서 1000명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시험에 합격했던 해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붙었던 해. 그때 국토교통부 앞에서 데모로 열심히 가셨거든요.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처는 지구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냥 200 찍었습니까? 아니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것은 이 비도시역의 건폐율 20 그리고 용적률이 80% 되는데 저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폐율 40이 되고 용적률은 100%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개발진흥지구에 또다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되게 되면 100을 2배 완화시켜주니까 얼마? 200%가 되게 됩니다. 그때 맞췄겠습니까? 다들 틀렸겠습니까? 아, 15회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들 틀렸습니다. 아, 비도시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래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지정되었을 때 건폐율 40으로 용적률 80이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 말자가 결론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결론 내릴 것은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이다? 40. 용적률 얼마이다? 100. 그게 개발진흥지구 지정되었을 때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가 되게 됩니다. 신경 쓰지 말자. 쓰지 마십시오. 11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11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11번 공부하지 않고 바로 12번 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건물은 150, 용적률은 200, 주차장은 100, 높이는 120.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건물 150, 용적률 200, 주차장 없다. 비도시역은 없다. 높이 제한 비도시역 없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13번 정신건강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하시면 정신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14번 제키십니다. 14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개발인 허가를 보십니다.